자, 재빈이 E레벨 처음 시작했고, E레벨은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C레벨은, 뭐 D레벨도 그렇고 C레벨도 그렇고 단어랑 문장 같이 했는데 E레벨은 좀 달라요. 제일 먼저 단어하고, 그 다음에 주요 문장하고, 그 다음 본문하고, 마무리 문장하고, 이게 4개가 한 세트야.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이제 2개 남았어. 총한 세트 중에서. 자, 중요한 문장들 앞으로 첫 번째가 단어라 했고, 그 다음에 중요 문장이라 했고, 그 다음 본문이라 그랬어. 본문에 나올 중요 문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전 단계. 자, 누군가 소개하는 표현이 보이고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오케이. 그래서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지? 누구?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Who is this? 그렇지. 이쪽은 누구니?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Who this? is this? 그랬더니,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Okay. He is very big. He's very big. He is very big. Okay. Very big의 뜻은? 엄청 매우 큰. 그렇지. 매우 큰.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에? 어떤 산? 매우 큰 어떤 산? 산이란 말을 할수 있죠. 자, 요런 말, 요거는 어떤 시인데요? 얘가 물론 대장이야. 얘가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가 대장이니까. 그래서 어떤 시 덩어리인데, 자, 이런 뜻을 가진 말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 하면, 어찌 시라고 그래요. 어찌 큰 산이라고? 매우 큰 산. 오케이. 그래서 어찌 시는 어떤 시를 꾸며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어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떤 또는 어떻게가 영어로 뭐였더라? This. 응? 어떤 어떻게가 뭐였더라? 또 They. 까먹었어요? 날씨 어떻니? How is it today? How is the weather? 안 배웠나 봐요.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today? How의 뜻이 그래서 뭐? 어떤 또는 어떻게? 어떻게라고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그래서 very big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How is that? How is that이야? That은 갑자기 왜 나와? How is he? That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는 어떻니? How is he? How is h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How is he? 했더니 He is very big. He's very big. He is very big. 원래 How is he는 뭐 아무 묻는 표현이긴 해. 오케이. 계속해서. This is my father. 오케이. 뭐 하는 표현? 소개하는 표현. 그렇죠. This is my father. 계속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Who is this는 무슨 뜻이야? 이쪽은 누구니? 이쪽은 누구니? 이분은 누구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Okay, 계속해서 He is cute. He is cute. He is cute. 그가 매우 귀엽다 하고 싶으면 He is very cute. Okay, cute의 뜻은 귀여운. 무슨 시? 어떤 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he? who is he야?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who는 나왔어. 무슨 뜻인데? Who요? 누구? 그는 누구니지 이거는? 게이 디스? 아, 데이디스. 큐트의 뜻이 귀여운이면 무슨 씨야? 어떤 시야? 그럼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is he?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물었어요. 어떤냐? 그래서 그는 어떻니? How is he? How is h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했더니? He is cute. He's cute. 계속해서 He is very kind. He's very kind. He is very kind. Very kind의 뜻은? 매우 친절한. 매우 친절한. 그래서 무슨 시 덩어리인데? 어떤 시 덩어리? 얘는 무슨 시다? 매우 어떤 시? 어떤 어떤이야 그러면? 어찌 시? 어찌 친절한?
어찌 친절하다고? 매우 친절하다고. 이런 애를 보고 어찌씨라고 하고, 어찌씨는 어떤 씨를 꾸며줄 수 있고, 어떤 씨는 이름씨를 꾸며줄 수 있다고요. 맨 뜻이 뭐야? 남자. 남자 또는 사람이라 뜻이지. 무슨 씨야? 이름씨. 그래서 어찌 어떤 남자? Very kind man. 어찌는 어떤을 꾸미고, 어찌 어떤 만들고, 어떤은 것을 꾸미고, 이름씨는 어떤 것이네. 그럼 이름씨는 누구 꾸며요? 이름씨는 아무것도 안 꾸며주는데요. 이름씨가 꾸며주면 뭘 꾸며줘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오케이. 그래서 very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게? How is he? How is he? 그 사람 어떻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Brian's cat. 너 쓰기 시험 치는 거 뭔가 브라이언 할 때 B를 소문자로 썼더라. 야, 대문자로 써야 돼요? 예, 사람 이름인데 대문자로 써야지. 왜? 어? 사람 이름은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도 첫 글자를 항상 대문자로 써야 돼요. 네. 오케이. 자, 여기 점 찍고 S는 왜 했지? 브라이언 이즈기 때문에. 아, 브라이언 이즈 캣이다 그러면. 브라이언 이즈의 줄임말이다. 어머머머, 아닌데. 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브라이언은 고양이. 아, 브라이언은 고양이다. 아, 그녀는 이다라 그러더니 갑자기 브라이언은 고양이다 이럽니까? 아니, 뭐였지? 너 패드 똑바로 안 했구나. 점 찍고 S 왜 하는지 분명히 거기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어? 여기 점 찍고 S 한 게 물론 브라이언 이즈의 줄임말일 때도 있지만 네. 여긴 그게 아니라고 나옵니다. 너 다시 알아갖고 와. 여기 점 찍고 S 왜 하는지. 네. 어? 분명히 거기 선생님이요. 어디 갑니까? 네, 하고. 아직 덜 끝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아, 어떤? 누구? 미래다 듣고 싶으면 물어보겠어. Who is she? 라고 묻겠죠. 이게 무슨 뜻인데? 누구니 그녀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he? 에? Who is she? 똑바로 안 해? Who is she? 했더니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계속해서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오케이. 점 찍고 했으면 왜 했지? 있으기 때문에. 아, Cindy is mother다. Cindy is mother. 그러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 mother, 엄마 왔으니까 엄마 있다겠어, 엄마 이다겠어? 응? 응? 비동사잖아.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뭐?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 뒤에 엄마가 왔으니까 엄마 있다겠어, 엄마 이다겠어? 어? 신디는 엄마다 라는 얘기야. 신디가 엄마래? 어? 어떤 여자가 신디의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신디가 엄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디 is 아니라니까. 신디 is의 줄임말 아니라니까. 점 찍고 S 왜 했는지 똑바로 알아오세요. 네. 오케이. 다시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네.